자,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자, 높이기는 당연히 없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자, 그렇고 한 번은 한번 시작을 해야죠. 아, 하필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을 때 이렇게 다들 몰릴까요? 자, 우리 이번 시작은, 나 이 버스 타는 애들 여기 또 올라. 야, 니네 지금 10,000원 내고 버스를 두 번 탄 거야, 이 바보들아. 환승도 안 되는데, 이거. 어우, 진짜. 아니, 그렇게 타면 재밌어? 아, 이게 운동하는 거야, 다이어트? 아니, 너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지만, 쟤는 안 해도 되잖아. 하나도 재미없어 보이는 거, 왜 저러는 거야? 야, 니네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니? 쟤네 버스 타는 애들이야. 막 이런 데니까 바보야.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연기 네 분 만나놨어요. 저기 아가씨. 그 모르는 여학생 허벅지는 왜 만져요? 얘 기분 이상하게. 어머, 이 아가씨 되게 웃기네. 아니, 왜 만지고 언니가 빨개져요? 제가 빨개져요. 이 아가씨 되게 웃긴다. 저기 괜찮아요, 아가씨? 아니, 혼자 얼굴이 터질 것 같아, 지금. 아니, 그러길래 그 왜 애를 왜 만져갖고 그냥 가만히 냅두지요?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총각들분들. 자, 여러분. 얘는 뭐야? 이게 무슨 풍뎅이야? 아니, 옷을 이런 걸 입고 왔어? 야, 너 그거 잠옷 아니니? 핑크 마스크. 야, 너 그거 잠옷 아니야? 야, 위아래로 원래 그런 세트야?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야, 어디 이런 걸 입고 왔어? 이거 그냥 앞만 봐도 호배였는데, 이거는.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정답들도 자, 이렇게 사이차고. 우리 회생 언니. 왜 그래요? 그 손. 저 오른손 갑자기 이상한데? 그냥 그 옆에 남학생들 잡아버려요, 그냥 언니. 그거 자꾸 들지 말고요. 그 손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 옆에 남학생들 그냥 잡아버리면 된다니까, 그냥. 자, 우리 이쪽에 우리 떼거지로 앉아있는 우리 여학생들도 아주 그냥 진짜 정말 우리 고딩들 빨리 사라지면 안 될까? 얘들아, 니네 이렇게 돌아다녀봐야 얘 왜 이래? 얘는 또 술 챘나 봐. 얘 무슨 스텝을 이렇게 밟아. 야, 앞으로 올라가야지. 너 왜 자꾸 뒤로 가? 아니 거기 올라가야 돼. 나 얘들 또 여기서 언니들 짜고 시키고 있네. 이것들이 아주 그냥. 야, 초고추장 간장 니들 일로 와. 야, 오빠들 도망갔잖아, 니네 때문에. 너 빨리 절로 들어가. 저기 오빠들 저기잖아. 여기. 그렇지. 자, 우리 여기도 넘어가면 우리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자, 이렇게 살짝. 거기 우리 가죽 자켓에 회색 가디건 입으시면 죄송한데 그 티셔츠를 조금만. 예, 그 배꼽이 자꾸 인사를 해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안 보여줘도 되는데. 자, 힘내세요. 우리 이제 도망기 들어갑니다. 자, 꼭들 잡으세요.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 두 바퀴는 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자, 아직까지 타실 분들이 많은 관계로 자, 이렇게 자, 좀 짧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만 이해 좀 해주세요. 날 추운데 빨리빨리 태워드려야지. 어디 보자. 그럼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우리 이번에 나 좀 빨간색이랑 쟤들 또 시작이네. 야, 그 베이지색 코트 언니 좀 그만 밀어, 얘들아, 니네. 야, 저 언니 승질내겠다, 야, 승질내겠어, 야. 어디가, 얘 뭐야, 얘 왜 이래? 무슨 좀비야? 이 아가씨 이상한 거 걸어다니네? 야, 멀리서 보면, 야, 진짜 너 어디 문제 있는 줄 알겠어, 야. 자, 우리 이쪽들, 자, 이렇게 우리 21살 총각들. 야, 좀 고딩들 없을 때지 마. 고딩들 없을 때. 야, 니네들이 그렇게 끌어안아 봐야 니네 이태원밖에 더 가겠니?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언니들도 우리 쪽개 언니 그 옆에 이렇게 회색 이제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죠? 이번에도 만지면 큰일 나요 이제. 자, 우리 마무리. 자, 이렇게 한번. 나 저 언니 저기 쟤 또 만졌어. 걔 만지지 말래니까요. 왜 걔만 만져요? 그 옆에 걔 봐봐. 걔 도트무늬 얘도 있잖아요. 얘 홈웨어 입고 있네. 자, 우리 이쪽에 여기는 커플인가 보네. 야, 여기 검정 마스크도 겁나 짜증나겠다, 야. 야, 그 옆에 봐봐. 그 오른쪽 빨리 봐봐. 오른쪽. 저 둘이 끌어안고 있는 거 보이지? 저 재수없는 것들. 얘 누군데 여기서 절하고 있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일로와. 거기서 절 그만해. 일로와.
이자리 고기. 그렇지. 아저씨가 바빠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서 니네 고기 굴릴 시간이 없다. 어? 한 분 한 분 다 만나야 되거든. 어?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언니 세 분들. 저쪽에 언니는 그냥 제한테 가라고 냅두고 언니 셋이 아유 그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깜짝이야.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궁뎅이 괜찮아요? 좀 살살 좀 떨어져요. 어떡해. 궁뎅이 괜찮아요? 왜 이렇게 지랄맞게 날라갔어요. 미안하게. 마사지 해드릴게요. 마사지. 어떻게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이제? 안 괜찮아. 어떡해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여기까지. 자, 이렇게 사시느라 하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 자, 다음에 우리 꼭 사람 없을 때 한번 만날까요?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 아니, 날이 새벽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도대체. 자, 다시느라 하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자, 우리 커플들이 끌어안고 있는 저쪽으로 차례대로 나가시면 돼요. 우리 마스크 언니 그만 쳐다봐요. 부러움은 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 자, 날씨 쌀쌀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자, 다시. (목소리) 자,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세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거기 우리 후드티 입으신 두 분 커플인가요? 커플? 남자친구가 귀엽네요. 골고리 뒤집었었네. 귀엽네. 여자친구가 더 힙파워가 생각나요. 남자친구 비글비글하다. 야, 귀엽다. 자, 출발합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 자, 꼭 잡으세요. 당연히 몸풀기는 없고요. 자, 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자, 이렇게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좋은 시간을 함께 하세요. 자, 우리 출발. 어디 보자. 그럼 또 빨리빨리 한 분 한 분 만나드려야 되니까. 나 이놈의 레깅스들 얘네 또 타고. 야, 살살 타. 저 무릎 아프겠네. 무릎 괜찮아? 야, 거기다가 절은 왜 했어? 언니 오빠 당황했잖아. 니네가 갑자기 절하니까. 야, 너 이 중딩 아니야?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좀 일찍 돌아댕겨. 야, 봐봐. 이 저녁에 커플들 많잖아. 언니 오빠들 데이트해야지. 아니, 언니 오빠들한테 배울 것도 없는데 니네 왜 이리 돌아댕겨? 자, 저쪽에 우리 동갑들도 이렇게 살짝. 우리 빨리 만나야 되니까. 이거 안 만봐도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식탁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이런 걸로 장발 만들어 입었네. 야, 레깅스. 나 이 레깅스 진짜. 그걸 네가 왜 찾아주고 그냥. 알아서 찾아가게 냅두지. 얜 또 왜 이래. 나 이 총각은 또 얘 다리에 힘이 없네. 중심 좀 잡는데? 야, 여자친구 창피하겠어요. 좀 빨리 좀 들어와. 정신없어 죽겠네 그냥. 야, 빨리 들어와. 야, 레깅스 빨리 들어와. 시간 없어 죽겠는데 그냥. 자, 우리 이쪽에 우리 비글비글한 우리 남친들. 빨리 여자친구 좀 빨리 잡아줘봐요 총각.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거 빨리 잡아도 돼요. 뭘 고민하고 있어. 야, 그냥 잡아요. 답답해 죽겠네. 야, 저 봐봐라, 저기 옆에. 이 총각들끼리 저러고 하는데. 도대체 이 파란색 이 조끼 입으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헤어스타일 보면 어디 바닷가에서 그린그린 해갖고. 얘는 왜 이렇게 다리가 이상해? 걷는 게 많이 이상한데, 얘?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요, 총각들. 창피해 죽겠어, 아주 그냥. 자, 우리 여기 넷상에 우리 커플들. 자, 이렇게 살짝. 빨리 데이트 잘해요. 제가 챙겨줄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문 옆에 우리 여기 안경 쓰고 있는 우리 여학생 남학생들. 혹시 니네 둘이 남매니? 둘이 모르는 사이야? 알아? 둘이 친구야? 그러면 남매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커플이야? 그럼 무슨 사이인데? 그냥 아는 사이? 별로 안 친하고 그냥 아는 사이야? 그래? 그래서 둘 다 앞만 보고 타는구나. 좀 같이 탔으면 좀 서로 대화도 좀 하고 그래. 야, 저 여학생 지금 표정 봐봐. 지금 이게 놀이기구 타는 표정이니 이게 어디 끌려가는 표정이지 이게? 그냥 이럴 거면 그냥 타지 말지 둘이 그냥.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은혁회 우리 건강한 아가씨가 있는 우리 이쪽에. 아 원래 여기 아까부터 그냥 세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출입문 뜯어갈 것 같아요. 언니 그거 놔줘요. 무슨 차력상가봐 맨손으로 출입문을 뜯어갈라 그래. 아 안 돼요. 그거 뽑아가면 나 어떻게 장사해. 오늘 사람도 많은데 오늘 할로윈인데. 자 여기는 자 이렇게 살짝 우리 남자분 죄송한데 우리 여자친구분이 어디 안내양인가요? 아니 왜 이렇게 안내만 하려고 좀 일로 들어와요. 데이트 좀 하게. 회색 너 자꾸 움직이지 마. 사람들 놀래.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자 이제 더 빠르게 두 바퀴 더 가야죠. 자 꼭을 잡으세요. 우리 이제 다음 바퀴는 두 바퀴고요. 두 바퀴는 자 이렇게 전부 다 날려드리면서 자 타시느라 하고 수고들 대단히들 많이들 하셨고요. 저희가 또 대화를 빨리빨리 많이 진행하고 많이 해주고 좀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이렇게 좀 세게 튀겨드릴게요. 아 나 이놈의 레깅스 야 니네 둘이 뭐하냐 둘이 그런 거 하지 마. 아우 야 이럴 거면 좀 집에 가서 놀아 니네. 아 이놈의 중딩들 아주 그냥.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우리 이쪽에 우리 핑크색 가방 들고 있는 우리 이쪽 그냥들이 다 떨어져라 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냥들이 마음대로 왜 이런 복사 같은 것들 아주 그냥 아우 그냥 다 떨어뜨릴까 보다 그래.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우리 마무리는 자 이렇게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 자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자 우리 타신 쪽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밤도 함께 하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반대쪽이에요. 저 혹시 저거